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 5번 레인에서 출발한 황선우는 출발 반응 속도 1위로 최초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간 황선우는 100m까지 선두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150m 구간에서 미국의 홉슨에게 1위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황선우가 엄청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혼신의 역경을 펼친 끝에 경쟁자들을 차례로 따돌리고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1분 44초 7호의 기록, 황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습니다. 황선우는 한국 선수 최초로 자유형 200m 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며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2022년 은메달, 2023년 동메달이 이어 자신의 세 번째 세계선수권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열렸던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제게 없었던 자유형 200m 금메달을 크게 기어서 굉장히 뿌듯한 레이스를 펼친 것 같고요. 정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밖에 없어서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이어서 오늘 그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남자 자유형 400m 김우민의 금메달이 이어 황선우의 금빛 역영으로 한국 수영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역대 단일 세계선수권 최초로 금메달 2개를 따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황금 세대의 활약으로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전망도 밝혔습니다.